다음 키워드는 주한미군 백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접종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전망이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제 코로나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중에 미국 공군이 직접 공중작전을 해서 한국 평택에 지금 코로나 백신, 모더나가 만든 코로나 백신이 도착했어요.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부터는 주한미군, 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수만 명이 코로나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한국 땅에서 모더나 접종,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위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저기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은 지금 주한미군에 같이 협조해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카츠사가 과연 이 모더나 접종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같이 업무를 동조하고 있는 카츠사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저는 마치자는 이런 입장인 반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게 모더나 코로나 접종이 한국의 이 식약처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이 맞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땅에도 지금 코로나 접종이 시작됐는데 전 세계 각국으로 보면 현재 약 40개국 정도가 백신을 지금 맞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연합 27개국이 오늘부터 지금 접종을 시작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도 오늘 영국에서 긴급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네. 아무튼 이 앞으로의 세계는 코로나를 맞은 사람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은 나라 이렇게 코로나 백신 디바이드로 이렇게 나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도 빨리 좀 가속화시켜서 우리 국민들도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